본인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. 어떤 일이 있었어요? 아무래도 다른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이 1년에 버실 연봉을 저는 월에 벌기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느끼시고 내가 이 여자보다 경제적으로 모자라다라는 느낌이 들시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가 봐요.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. 저 6억이 연봉이 아니잖아요. 인센티브 아니에요? 저희가 커미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. 제가 하필이면 방송에 나갔을 때 제일 잘한 해 급여 명세서를 1년치를 이제 가지고 갔더니 그게 이제 6억이었는데 방송에서 계속 6억 연봉료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제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럼 평균 얼마예요? 지금은 평균 얼마예요? 뭐 한 3억에서 뭐 연봉 6억에서 이렇게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제일 작게 벌었을 때가 한 1억 몇 천. 아유, 네, 작게 벌어도 1억이에요. 근데 사실 저는 남자가 저보다 능력이 막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버는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담스러운 남자가 더 낫지 솔깃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보이는데. 그렇죠. 그런 사람들은 옆에 붙어있지 않는 거죠. 사실은 수진 씨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양심적인 남자들은 다 부담스럽다고 떠나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 사시는 말씀이 너 왜 결혼 안 하니? 이제 나 내일모레 마흔인데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집만 가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하면 야 근데 너랑 맞출 남자가 없다 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남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고 그러니 결혼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.